한반도 땅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말을 어린 시절 사회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 풍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우리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민요가 아닐까 하는데요. 시대의 모습을 담고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의 민요들. 작곡가 함현상이 전해드리는 경기도 국악당의 소리여행 공감각.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민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건 사고로 안타깝게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는 복잡다양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커다란 이유가 되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사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제대로 풀어낼 곳이 없다는 것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말이 공자 시절부터 있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살아가면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공통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신분의 차이가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하대받던 예전에는 어쩌면 더욱더 심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옛 민요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바람을 피던 남편에 대한 괴로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그 슬픔을 내색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의 이야기 등 당시의 스트레스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이 한의 음악이라고들 흔히 말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그 한의 정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전 우리들 삶의 여러 모습이 이러한 민요에 담겨 있음은 우리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요. 마치 지역의 사투리처럼 각기 다른 개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민요는 문학적, 예술적으로 많은 가치를 갖게 됐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각 민족의 민요를 기반으로 한 국민악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세계적인 음악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초들의 삶이 음악에 담기고 그 음악은 판소리로, 산조로, 또 궁중음악으로까지 영향력을 뻗어나갔던 민요들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박한 소리면서 가장 위대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노래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한 할머님이 부르는 투박하면서 아름다운 음악, 전옥선 할머니의 노래로 정선아리랑 듣겠습니다. 청천한 우레 잔빌만은 건 구름 없는 탓이요. 요내 가슴에 수십만은 건 금전 없는 탓이라. 술 잘 먹고야 돈 잘 쓸 적에는 금수나 강산 일러니 돈 떨어지고 술 아니 먹으니 정막 강산이구나. 일본 동경을 갈라니는 노잣돈 생각만 나고요. 나무 여자를 볼라니는 내 맞을 생각만 나노라.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젊은 청년들 하는 얘기래요. 내 여자를 야 버려놓고서 나무야 여자를 볼라다. 고랑쇠를 차고서는 6개월 진영만 가노라. 앞집에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야 삼십 총각은 목매로만 간다. 우리 집에 워리검둥숙해야 밤사람 보고서 함부로 짖지 말어라. 벌통바지가 오거덩냐 아주나 컹컹 짓구야. 해빙대 바지가 오거덩냐 꼬리만 살짝 둘러라. 우리 서방님 멀거 메고 찌거 메고 곰배파리 장치다리 엽전 성냥을 등태 없는 지게 그걸 멋지고서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갔는데 백봉령 구비구비를 안녕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죽어 지니는 안방이 널러 좋더니 보리방하다 물 좋은 허니는 또 생각납니다. 시아버니가 돌아가시니 사랑이 널러 좋더니 초석 자리가 떨어지니는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경기도 국악당의 소리여행 공감각 그네 번째 시간 민요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요. 경기도립 국악단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경기민요를 하고 계시는 하지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방송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도 국악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하지아 씨가 가장 적합하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오늘 이 방송 섭외 연락을 받고 긴장을 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그럼요. 긴장이 많이 됐죠. 네. 아무래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그렇죠. 민요하는 사람을 저를 섭외하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과 아주 네. 어깨가 무겁게 왔습니다. 네. 그뭐 기존에 보여주셨던 그간의 활동이 오늘 충분히 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믿음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아 씨 모시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민요라는 것이 정말 예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힘들거나 슬프거나 또 행복할 때늘 함께 해왔던 음악이었다.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민요에 대해서 뭐 한국의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음악가들까지도 이제 민족적인 음악 색채를 찾기 위해서 민요를 찾는 운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대중들에게 민요라고 하면 이삶 속의 음악이라기보다는 그저 옛날의 음악, 네. 우리 할머니들이 부르는 음악, 내지는 내가 몇살 정도 나이가 되면 저 민요가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할것 같아요. 그 민요가 정작 이 민중들의 삶을 담아냈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에 조금은 이 시대적 괴리감이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가사가요. 네네. 지금 예전에 생겼던 그때 세대를 아울렀던 예,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공감하기가 어렵죠. 가사 말 자체가. 네. 그 예전에 어떤 베틀가의 이 가사를 보니까 네. 베틀을 짜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네.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주 어렵게 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 짜던 베틀을 마저 다 짜고 가라. 그렇죠. 제가 그 가사를 읽는데 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 잘 등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지금 며느리로서는 네. 지금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상당히 분노를 하죠. 네.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사회적인 모습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사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이제 차차 선생님하고 또 나누기로 하고요. 네. 민요하면 소위 이 토성민요라는 것과 통성민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성민요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편하게 알거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인데 예전에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처음에 누군가 음악을 발표하면 네. 처음부터 확 퍼져나가서 인기를 끌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 국한된 지역에서 불리던 토성민요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거겠죠? 토속민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토속민요는 생활요를 토속민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통속민요는 그야말로 조금씩 유행했던 지금 저희가 즐겨 듣고 있는 민요인데 네네. 전문 소리꾼에 의해서 계속 더 불려지고 있는 민요들을 통속민요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이 생활의 모습을 담아냈던 토속민요가 아무래도 그 음악들 중에는 대중적으로 네.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음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더 많은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서 이곳 저곳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렇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신민요까지 해서 그렇죠. 통성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통성민요는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하지만 처음에는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하고 작은 집단의 노래로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건데 좀 한 가지 여기서 이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의 이 토성민요들이 이 전문 소리꾼에 의해서 통성민요화되면서 대중적으로 변한 건 맞지만 강원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정말 이 진솔한 아유. 구수한 음악적인 그렇죠.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강원도 가면 연세 지긋한 뭐 할머니분들은 예. 그냥 입에서 부르시는데도 저희가 따라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원도 그대로 그 산세가 굽이굽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노래 자체가 그대로 네. 나오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는 담백하게 부르잖아요. 또. 그렇죠. 그 색깔이 그러니까 대중화돼서 세련되어지는 맛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 원형의 맛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또 이런저런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통성민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민요를 부르게 하는 것과 함께 이 토성민요들도 똑같이 또 보존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토성민요 지역적으로 좀 국한된 음악들인 단계에서 본다면 이 우리가 혹시 하지아 씨 중국 가보셨나요? 네. 아유, 전 못 가봤습니다. 혹시 러시아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 저도 못 가봤고요. 네. 캐나다.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군데 나라들이 보면 네. 이 세 군데 나라들이 보면 정말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 땅은 거기에 비하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러시아에 비하면 중소도시만도 못한 땅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어쩜 이렇게 개성이 강한 음악들이 그렇죠. 있는지 우리 사투리가 팔도에 여러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참 이 작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고맙기도 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지아 씨는 지금 경기민요를 전공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통상 경기민요 전공자들은 뭐 경기 소리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라도 지방이나 이렇게 뭐 황해도나 서도 강원도 이쪽까지 다 아우러서 노래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네, 남도는 잘 못하고요. 남도라면 이제 호남 지방. 네, 그렇죠. 네네. 그쪽은 잘 못하고 경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도, 함경도, 강원도 다 아우러서 하긴 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뭐 사투리가 좀 다른 것처럼 네네. 경기민요의 특징은 좀 뭐고 서도민요의 특징은 뭐고 강원도의 특징은 뭔지 간략하게 좀 하지아 씨가 노래라도 들려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이 정도는 저도 알아요. 서도 소리는 네. 콧소리를 좀 낸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강원도 지방으로 가면 아무렴 그렇지 이렇게 뭐 선율이 하향 진행한다든지 그렇죠. 이 정도만 아는데 네.
노래를 좀 한 곡씩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민요는 흔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민요가 이제 경기민요를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곡이 노래가락, 창부타령 뭐 이래요. 네네. 근데 창부타령을 한번 보시면 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쉬고 다리리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 이 음계가 또 경기민요 네. 특유의 많아요. 그리고 이 요렇게 꼬는 게 경기민요는 항상 거의 들어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청춘가도 뭐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이렇게 탁 맺는 요런 재미가 또 경기민요에 듣는 맛이 있죠. 하지아 씨처럼 노래하려면 몇 년 배우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레슨 받으시면 금방 됩니다. 네, 경기도 국악당에서도 민요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네, 있군요. 네.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네. 하지아 씨처럼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불러주신 노래가 경기 노래의 특징이라면 네. 서도. 서도 소리는 네. 아무래도 저도 서도 소리를 따로 이제 선생님께 가서 배웠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수심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심가 토리라고 하는데 네. 약사 이렇게 떠는 음이 아주 매력적이죠. 네네. 서도는. 서도는. 네. 그게 지금 북한 지역의 음악들인데 궁금한 게 이 우리가 한반도 땅이 결국에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북한에서도 그 서도 소리의 맥이 네. 잘 지켜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소위 말하는 민족 발성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발성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하지아 씨와 조수민 씨가 약간 합쳐진 듯한 그런 소리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네. 제가 서도 소리를 이제 유지식 선생님께도 배웠고 김각선 선생님께도 배웠는데 경기민요는 배울 때 이렇게 한 단락씩 배웠어요. 네. 예를 들어 이팔 청춘에 같이 한 장단을 배우면 야 저기 서도 소리는 약사 약사 이것만 몇 번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게 될 때까지 저는 진도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두 분 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배울 때 어머 서도 소리는 배우는 게 더 체계적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그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울 때도요. 네. 처음부터 권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 나르는 것만 8년, 10년을 하다가 네. 그 와중에 뭔가를 습득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또 그런 차이가 또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경기민요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진도는 한 번 수업 갔을 때 한 곡 이상을 배우고 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또 그 안에 뭐가 있고 경기민요는 그런 매력이 있고 네. 서도 소리는 한 번 갔을 때 진도가 한 두 글자 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또 탄탄하게 또 네네. 서도 하시는 분들은 또 탄탄하게 하시는 매력이 있고 그런 거. 동부민요의 특징이라면 강원도 지방이나 그렇죠. 거기도 뭐 이 선율 진행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어떤 노래를 좀 청해 보면 좋을까요? 뭐 한오백년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노래긴 합니다만 네. 이 강원도 특유의 민요들의 음악적인 선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경기민요에서 나리리 이렇게 올라갔던 네. 것처럼 매나리라고 하는 동부민요 우리가 좀 어떤 거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아시는 게 이제 한오백년일 것 같고 한오백년을 하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약간 구비구비 가죠. 구비구비. 네. 어찌 보면 그 각 지역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도 이 음악 속에 선율 속에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쯤에서 더 노래 잘하시는 분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좀 가겠습니다. 네. 전태룡째 창부타령을 들어보려고 아, 하거든요. 네. 전태룡째 창부타령 기존에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부타령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인식하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기존의 창부타령하고는 저희는 그냥 선율이 조금 곱다. 그리고 음폭이 조금 좁다 치면 전태용 선생님은 해금을 연주하셨었어요. 아~ 그래서 해금을 연주를 하셨으니까 더 음악을 왔다 갔다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
워낙에 저희는 글자 보고 노래하기 바쁘지만 이 선생님은 그냥 말하듯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요가 현 시대에서 대중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예전처럼 못 받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대화되어진 조금은 괴리감 있는 예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네네. 그렇다면 전태령 명창은 그 노래 가사를 정말 누군가 말해주듯이 부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 음악 직접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전태령 명창이 노래하는 창부타령입니다.
네, 전태령 명창의 이 노래로 창부 타령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니까요, 그 줄타기 하는 광대가 생각이 나요. 아, 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는데 절대 안 떨어지면서 그렇죠. 여유를 부리잖아요. 네. 저는 이 명창만이 해낼 수 있는 소리가 네. 이 창부 타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도 언젠가는 제가 꼭 배워서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날의 민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좀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악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아직도 민요 전공자들이 연간 그렇죠. 적지 않은 숫자가 배출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될 민요는 앞서 이야기했던 창부타령도 좋고 노래가락도 좋고 뭐 청춘가 한오백년 다 좋습니다만 분명히 시대 음악가로서의 또 의미와 나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예. 갈 곳도 없지만 지금은 또 저희가 전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벅차니까 예. 아.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말씀 나눴듯이 뭐 힙합이나 네. 뭐 요즘 대중음악들은 사실은 창작하는 게 요즘 얘기를 많이 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요즘 얘기도 못 담지만 기본 선율 또한 벗어나는 게 참 두려운 낀 세대인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벗어나서 선율도 그렇고 그거를 노래를 하는 창자가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들어요. 지금 말씀 중에 문득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쨌거나 이제 체계화된 교육 안에서 무대화된 음악들을 배우다 보니 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요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정말 아주 예술성에 뛰어나버린 그 음악을 예.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정말 10년, 20년이 가버리는 건데 네. 그 와중에도 이 대중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 민요 소리꾼이 노래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우리 민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민요를 전공을 네. 했지만 지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20년이 돼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또 저희는 공연 양상만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적응해서 민요하는 친구들이 뭐 극도 해야 되고 다른 또 창작곡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데 옛날 선생님들은 한번 배울 때 시작할 때 가곡, 가사, 시조, 산타령, 잡가, 민요 이렇게 한 번을 불렀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소리하는 목을 훨씬 더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민요 안에서의 또 다른 장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가능하다 하면 또 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벌써 오늘 이 하지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뭐 가사에 대해서 대중성을 찾고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감각적으로도 아주 신속하고 또 세련되게 변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민요들을 다양한 음악적인 어법을 달리해가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데 뭐 네. 최근에는 민요들이 뭐 재즈와 만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작업들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죠. 어떤 작업들이 하지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네. 글쎄요. 아 저는 이제 다른 우리 팀하고 할 때는 이제 비나리 뭐 이런 거를 재즈하고 맞춰서 했었죠. 네네. 드럼 막 비트에 맞춰서 해보고 그런 거는 뭐 지금 무수하게 많이 했지만 요즘에 뭐 이희문 씨 보면은 네네. 엄청 색다르게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야 민망하다 싶을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기도 네, 합니다. 비주얼 쇼크부터 네. 그러니까 음악까지 그게 이제 그 대신에 저희가 민요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민요를 바꾸지 않고 민요 선율을 그대로 담고 음악을 색깔을 바꿔서 새로운 다가간다는 포장에 점이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렇죠. 그게 좋은 거. 맞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변화, 뭐 가사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전통과 또 오늘날의 음악의 간극에 있어서 어떻게 조종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 민요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 민요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많은 분들에게 네. 메시지를 하나 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네, 민요 가사에 그래요. 우수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 내 가슴 풀린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민요는 가사를 다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귀에 담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귀 기울여서 한 번만 들어보신다면 한 소절만 들어보셔도 가슴을 훅 치는 뭔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 매력에 꼭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를 하시는 하지아 씨께서 민요 속에 담겨있는 어떤 문학적인 의미, 이건 뭐 문학이라는 거창한 말 꼭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한다면 더욱더 우리 민요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또 짧게 짧게 들려주신 좋은 노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된다면 함께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아 씨 보내드리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씽씽이 노래하는 청춘가입니다. 네, 하지아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는 제가 민요를 체록하러 다녔던 기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몇 곳에 토속민요를 체록하고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음악학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로서 토속민요를 발굴하는 일에 대한 큰 흥미나 또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일을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공된 수많은 주변의 음악들 사이에서 잊고 지냈던 원석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었는데요. 찾아가는 마을마을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분들의 때묻지 않은 소리들을 녹음하면서 저의 음악은 너무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찾아가서 어린 시절에 부르셨던 노래를 혹은 일을 하실 때 부르셨던 혹은 상여를 들고 나갈 때 부르셨던 노래를 청하면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음악하시는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수줍어 하시면서 어디를 가나 마실 것 또 먹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음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을 업으로 살고 있는 음악인입니다. 그러나 제 음악의 기반인 우리의 전통음악은 바로 그 마을의 그 어르신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제야 몸소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또 불렀을 바로 들의 노래, 땅의 노래, 삶의 노래가 없었다면 제 음악의 원천 또한 없었겠죠. 그 소박하지만 삶이 담겨있는 노래가 시간이 흘러 무대화되고 넓은 지역에서 보편성을 갖게 되면서 통속민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잘 가공된 보석만 찾고 감상했을 뿐 그 원석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마저 잊고 지냈다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새로운 사실은 민요의 지역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제가 체록을 위해 찾았던 곳은 바다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르신의 입에서는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올릴 때 부르는 배치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니 그곳은 원래 바다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간척사업과 도시개발로 인해 각종 공장이 들어선 공단지역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리를 해주셨던 분들께서 기록을 남겨주시지 않고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그 지역의 옛 토속민요는 간척사업으로 사라진 바다와 함께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지역에 국한된 토속민요들은 보석같이 화려한 통속민요의 원석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세상의 변화 속에서 소박함과 겸손함을 간직한 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우리의 이야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간다면 아마 그 소박한 이야기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주 오랜 시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향기를 내어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기도 국악당의 소리여행 공감각, 저는 작곡가 함현상이었고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 5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인사를 드리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그래도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겠죠. 저는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